좀 감정이 폭발치는 것 같은데, 이 청문이란 자리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전 생애를 다 이렇게 뭐랄까 다뭐그 드러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 차원에서 그런 의심 차원에서 질문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억울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해 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사법부 수장의 후보자로서 지금 적절치 않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모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이 못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보셨잖아요. 조국 청문회 할때 어떻게 탈탈탈 털리는지. 근데 그게요. 법의 잣대로 보면 다 유죄더라고요. 저 여기 있는 어느 의원이 부자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후보자께서 본인의 과실이라고 인정한 문제가 그게 위법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이라고 하는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고, 3억이, 그 회사로부터 3억이 넘는 그, 저 배당을 쭉쭉 받아왔는데, 그 회사는 그 회사대로 편법적으로 혹은 법인 쪼개기를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탈세 같은 것이 있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고 하는데, 관련 자료는 안 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애초부터 지난 10년치에 배당 자료를 내셨더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처음에 3년,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나눠서 내니까 자꾸 왜 그러는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재산, 그 배당과 관련해서 아니, 그거 나는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처가족 재산이라서 나는 재산에 좀 무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상처였어요. 국민들한테. 저한테도 상처예요. 아, 10억 정도 무감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처남께서 오셔가지고요. 15억이라고 정도 되는 엔화대출을 받으셨던 거를 1년 만에 금방 갚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물었더니 기억 안 난대요. 15억 정도는. 관련자를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주시잖아요. 그 가족이 10%나 되는. 그리고 3억 정도를 계속해서 지금 배당을 받아오셨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묻고 질문하고 따지는 게 그렇게 억울하시면 아예, 아이고, 내가 그 조국 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면 안 되겠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돼요. 근데 검증에 응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인간적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정도 재산, 그 재산 나는 그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될지 몰랐어서 처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처분은 알아서 할 일이시지만 나는 그 정도 재물에 관심 없는 듯한 태도 보이시는 것도 아, 저는 사실은 그마저도 갖지 못한 우리 국민들한테 상처 주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보자가 진심으로 그러실 수 있는데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부탁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족들 지분 얘기 안 하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그 2.5%? 그거 한 2억 5천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그냥 뭐 처분하겠다 얘기하시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돈 2,500만 원 없어서 전전거리는 청년들 정말 많아요. 후보자님 자녀들처럼 좋은 조건에서 교육받고요. 똑똑하고 이래서 좋은 역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모들 못 만나서, 그돈 2천만 원, 1,000만 원 없어갖고, 종종 거리는 사람들 많아요. 가게 하나 못 내갖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고요. 후보자님만 속상해하실 일 아닙니다. 이거를 보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 우리 부모들 다 똑같이 지금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나쁜 아니고,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 물어볼 게 많은데요.
사법부의 독립성 있잖아요. 예. 저는 이거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 로펌으로부터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될 판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대형 로펌들이 우리 사법부에서 검사, 판사 출신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다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후보자만 하더라도 이른바 김현장에 아는 분 많이 있으시죠? 예, 많이, 예, 많이 있죠. 그분들 때문에 뭐 영향받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그 김현장은 그 많은 판사와 검사 출신들 그리고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어찌 보면 자신들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법부가 후보자가 대법원에 계시면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대형 로펌으로부터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생각하시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 개업을 제안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관의 직업 윤리가 확립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책무가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하고 그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면 제1 책무가 법의 지배를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직업 윤리가 확립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그런 직업 윤리가 확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정관외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본 바로는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 개업한 변호사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100% 그걸 막을 수는 없고 결국 법관 개개인이 직업 윤리를 확립해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 부분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다른 제도들이 마련되어야만이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뭐 대형 로펌이라든지 정관외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후보자님. 이제 뭐 의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 지분 쪼개기를 해가지고 재산세를 이만큼이나 줄였다라고 이제 한 40년 전, 30년 전 이야기를 하니까 감정이 좀 욱해지시죠. 그런데 그거는 청문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질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소위 비상장 주식의 그 신고 등록 누락이 이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는 후보자님 한 번도 생각을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공직자 생활을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했지만은 재산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소위 불법 정리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 인정하고 후보자님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 당시의 아드님의 그 재산 증가분도 아마 지금 당장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이 자료를 뒤적여보고 배우자와 의논을 해보면 그 부분도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좀 욱하는 심정을 표현을 하셨는데 인사청문회라는 건 그렇고 정말 공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대법원의 그러니까 상고심의 재판 지연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뭐 방안도 있지만은 대법관을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대법관 증언만으로 해결될 문제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대법관 구성이 굉장히 편향됐다. 특정
연구단체 출신의 대법관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온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당에서 그동안 이 소위 뭐 법사위 질의 등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해오면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그 김장겸 MBC 사장이라는 전 MBC 사장입니다. 그분이 노조법 위반으로 지금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 부당 그 노조에 대한 부당 개입 혐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3년을 끌어야 될 정도로 이게 복잡한 법리를 가진 사건이냐? 아니 기각 아니면 파기환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째 대법원 판결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퇴직한 최강욱 의원의 사건도 알고 계시죠? 예. 이 사건의 주심 판사 주심 대법관이 오경미 대법관인데 1년 이상 소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전합으로 넘깁니다. 소부가 전합으로 넘기는 이유는 소부 구성은 구성 대법관들끼리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 의견 일치를 못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대법원 그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겼어야죠. 그런데 전원합의체에서 그 회부된 지 3개월 만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왜 그러면 오경미 대법관은 이 사건을 그렇게 1년 넘게 자기 손에 쥐고 있었느냐? 그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의 눈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 법관이 어떤 특정 연구단체 소속인지를 걱정하지 않고 단지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 말씀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누군인가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이미 그거는 그 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상당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누가 판단하는지 그 재판하는 판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이 그냥 몇 부에서 나는 재판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재판의 객관성이 담보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판사들이 다른 재판부에 배속되어 판결하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성을 추구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믿음이 국민인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재판에 대한 신뢰는 극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재판의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법 신뢰는 저는 연목구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일단 재판의 객관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사건 당사자가 내 사건 담당 법관이 누군지 관심을 갖지 않는 예. 그런 법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차 추가 질의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이고 이수준 의원님도 신청하시고 최기상 의원님, 김혜지 세 분 이쪽에서는 심상진 전주의 정동이 많이 하시네요.
뭐 제가 의원님들을 지린 내용에 대해서 타치할 권한이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제 오늘 거의 같은 지린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재 의원님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등, 현실적으로 평등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 법 앞에 평등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이 평등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은 국선 변호사 제도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기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외국의 공선 변호사와 같은 제3섹터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국민들이 형사사법 절차, 수사나 재판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동의하십니까? 예, 뭐 국민들 인식 속에 그렇게 그런 인식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유권무죄, 무권유죄. 예, 그것도 동의를 하십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는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뿌리 깊은 이 인식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한테 있는 거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계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견제를 해줘야 되고 법원 사법부에 대해서는 개개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원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게 아마 후보자님 만일 대법원장이 되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계획이나 각오를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도 뭐 증거 내용 문제의 해결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법관들의 직업 윤리에 대한 소명 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사법 신뢰를 확보하는데 가장 우선 기초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 실현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뭐 연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그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도들은 그게 전제가 되어야만이 그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법관의 직업 윤리가 강화되지 않고서는 저는 실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청문회 마치면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후보자께서 대법원장이 되셔서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먼지처럼 다시 날아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제부터 있었던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나와 상관없는 내가 어찌 할 수 없었던 것까지 다 내 책임으로 돌리거나 나한테 입증하라고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몇 번을 똑같은 답변을 해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할 때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청문회 과정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틀간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입증 책임이라는 것으로 어떤 때는 당사자들에게 정말 힘든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지만 많은 변호사들이나 큰 로펌들에서 그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6년 전에 아까 저 뒤에 앉아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봤고 그분이 국회도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사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앉으면 어떤 심정일지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의원님들 설득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고 존경받는 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난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 어떻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적어도 후배 법관이 사직을 하려고 했을 때 국회가 지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그것이 죄가 되든 안 되든 그 이후의 행동이 죄가 되든 안 되든 저는 그 일은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장이 되셔서 6년 후에 마칠 때 내가 대법원장 내가 잘한 것인지 후회되지 않도록 저희는 이쪽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법원을 제발 제자리에 돌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상정 위원님 순서 같은데 아, 예,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손 드셨나요? 예, 서동용 의원님, 예. 뭐 몇 분이 하는 거예요? 예, 후보자님.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그 재판을 받았던 신광열 조의원 성창호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죠? 예, 후보자님이 그렇습니다. 하신 일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사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정은호 전 네이처 퍼블릭 대표 사건이 터졌고 이게 법조 비리로 퍼지니까 법원행정처에서 이걸 어쨌든 좀 막아보겠다는 생각에 서울중앙지검 형사수석부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영장전담 판사가 그 수사기록에 있던 수사보고서하고 신문조서 등을 복사를 해서 행정처로 넘긴 거예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다.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무죄 선고를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기록을 영장전담한테 넘길 때는 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자료를 넘겼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핸드폰 살 때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해놓으면 여기저기서 막 장사꾼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듯이 당초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라고 준 수사 기록을 네. 법원행정처에서 다른 목적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저희가 일반인의 감각으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허용이 되면 검사의 별건 수사는 왜 비판하는 건가? 어떤 행태로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 있는 자료들이 자신 내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져다 쓸 수 있는가라고 보면 이게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후보자의 어떤 판결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가장 본질적으로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그 뭔가 동의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이 좀 이상한가요?
아니면 만약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판결은 구속요건이 공무상 비밀 누설 문제였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설치한 것이고 그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에 영장 심사를 위해서 받은 기록에 대해서 그 기록을 복사해서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관행이 법원에 성립되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맞다라고 판결 선고에 앞서서 사실은 판결 선고에 앞서서 뭐 훈시와 같은 방식으로 그 부분은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문이 충분히 있고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후에는 지금 이제 영장을 다른 목적으로 거기 있는 기록을 복사하고 하는 일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이틀 동안 청문회 하면서 후보자께서 재판 지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기운지는 모르겠는데 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또 신중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해법이 이게 법원 울타리 내 논리나 또는 법관들의 이해관계에 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후보자는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 폐지 이게 이제 승진 동기가 사라지니까 이게 재판 지체의 역량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셔요?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 지체의 원인은 정말 목이 여러 개 달린 히드라처럼 하나의 원인은 아니지만 법원의 고등부장 승진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그런 요인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예.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볼 때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제가 판사 수를 이제 비교해 봤어요. 예. 독일의 8분의 1, 프랑스의 2.5분의 1, 일본의 1.3분의 1, 판사 1인상 재판수도 독일의 5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배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양에 비해서 판사와 법원의 숫자가 모자라서 재판이 밀렸다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그런 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게 너무나 수학적으로 명쾌한 답 아닙니까? 예. 한 명을 승진한다고 해서 판사가 10명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 법관의 정원이 제가 필요하다는 제가 시간이 말씀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좀 질문을 다 듣고서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2년 주기 전보 인사가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여기 다 지역구에 계신 분들 있겠지만 뭐 경찰서장부터 시작해서 1년마다 바뀌어요. 그런데 2년 주기 전보 인사면 유통기한 1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맞고 조금 지나면은 또 발령지를 옮겨야 되니까 이게 자꾸 쌓이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판사 경쟁 구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판사 수 증원으로 해야 되고 아까 또 어떤 동료 의원님들은 지금 태업의 수준이다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 시대에 했던 거와 지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들 쥐어짜는 문제를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후보자가 누가 게을리 하는지 누가 성실히 하는지 인사평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봤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사법농단을 이야기할 때 이게 가장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거든요. 핵심 전 그렇게 보거든요.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객관적인 합리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게 재판 자체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판결의 양으로 승부를 봐서 그 경쟁 체제는 사실 유명이고 법관 길들이기라든지 또 뭐 이런 지향적 대통령제 구하라든지 이런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판사
들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저는 그 법관의 이해관계나 법원 내부의 논리로 그 너무 과도하게 늘어시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뭐 대법관이 14명이 있어요. 30명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이 그 정책 법원이 되고자 하는 지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 대법관을 늘려 생겨나면 되지 않나. 물론 뭐 예산도 뒷받침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런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법관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법원 어쨌든지 인원이 늘게 되면 국민한테도 부담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인원을 늘려달라고 지금 현재 뭐 국회에 계류된 법도 있습니다만은 그 요구를 하기 전에 법원 내부에서 최대한 사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원 증가는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혹시 고등부장 승진 제도를 부활시키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질의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부활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불가능하다. 있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부활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입법이 네, 되지 않고는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후보자님께서 또 어느 기고문에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27번이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용한 그 말은 베리 골드워터 워터가 미국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읽히냐면 법정에서의 법관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저도 나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신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법관이라면 절제를 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권력을 최대한 절제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법원장 후보가 되실 분이 자유수호를 대해서 극단주의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국민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대법원장을 뽑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물어보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뽑아야 되는 것이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우리나라 3부 요인이 될 분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면 공포스럽죠,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존재들인데 판검사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정치인이 되니까 집 앞에서 막 시끌시끌하면 압수수색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냥 죄를 진 것도 없으면서도. 저는 이 판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관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평등도 아니고 자유를 극단화 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시죠. 저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법관이 타협해서 안 된다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데 법관이 주저하고 타협해가지고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만 지키면 됩니까?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데 법관이 타협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극한까지 가서 자유를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뭐 자유를 당연히 지키기 위해서는 뭐 보관들도 굉장한 소신과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또 인권 보호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 자유와 정의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뭐 각별하게 판사들이 좀 하나같이 다 투철한 뭐 소명 의식과 용기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보여오신 행보는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군 법무관 시절에도 또 판사 임용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용기를 가지고 또 용기 있는 그런 판결을 하셨던 것이고 뭐 그러한 정신을 그러한 것을 다 판사들이 모두 다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고취하는 것이 후보자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그 지난 이제 6년의 대법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사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 뭐 탄핵 운운하는 그런 발언을 한달지 또 그것을 또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실 이제 이런 것 자체도 사법부의 위신을 떨어뜨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8년 6월 15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수사의 빗장을 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100여 명의 전현직 판사들이 조사를 받았고 물론 이로 인해서 기소되신 분이 있습니다만 상당수가 또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법관들이 분열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법관들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한번 후보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2018년 6월 15일 검찰 수사 협조하겠다. 이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발표가 있기 전에 임시 법원장 회의에 법원장 회의로 참석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으로서. 저는 법원 자체 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발언이 사법부의 독립을 저는 무너뜨린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큰 책무를 가지고 계신 만큼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제일 앞선에서 정말 가장 용감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최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절차는 공정해야 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일방적 깜깜이로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국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 평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그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대통령과의 비밀 서약 약속은 지키는데 법은 잘 지키지 않은 후보자. 그런 평가가 있다는 걸 잘 살펴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예.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적격자임을 후보자가 증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증명하지 않으시면 우리 재판처럼 기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깜깜이 지명 절차로 대통령이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국회에 대놓고는 부적격 사유를 당신들이 못 찾아냈으니 통과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법관회의에서 그리고 법관추천회의에서 대법원장을 후보를 제청했던 역사가 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주 옛날에 60년대 무렵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네. 과거에는 대법관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법률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생겨서 지금 현재 잘 작동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대법원장의 지명과 관련해서 현행 헌법 규정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원 조직법을 갑자기 만들어서 대법원장 후보는 법관 회의에서 제청해야겠다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위헌이다 라고 하시니까 김병도 당시 대법원장이 국회에 가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그 법률이 법원조직법을 새로 만들어서 법관회의에 제청을 거치도록 하는 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해가지고 위헌론을 잠재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법관회의가 뭐 김모 전 대법관 57년에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예도 있었고요. 58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법관회의에 이모 대법원장 후보를 제청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관회의는 부결시켰고 그 다음에 법관회의에서 조용순 대법관을 후보로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64년에도 조진만 대법원장 후보자, 민국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그런 식으로 제청돼서 후보로 임명됐다는 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뒷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가 다 마쳤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무조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비록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 있지만은 그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임명되는 순간 정치 권력과 완전히 결연하십시오. 그래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입법부도 견제하고 행정부도 견제하고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만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왕 누가 임명해줬기 때문에 그 임명권자한테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으시죠? 예.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성할 대상은 국민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법원이 지금 경쟁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경쟁이 없는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을 바쳐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 가는 것이 인센티브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쟁 시스템이 없어지니까 법원 판사들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 키워보지만은 공부해라 해도 공부를 잘 안 하는 게 자식들이에요. 알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있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극소수예요. 극소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시스템이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동조를 해도 평가를 나쁘게 받아도 불이익받는 게 없잖아요. 하다못해 검찰청을 고등검찰청에 보내거나 뭐 고등검찰청이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소위 권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적은 곳으로 보내면은 보내기로 하지만 법원은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 인사 시스템이 중앙이 얼마고 얼마고 지방이 얼마고 얼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점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재판 지연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법원만 무풍지대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법안 발의 건수 뭐 대정부 질문 건수 이렇게 다 해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입법도 엄청나게 내잖아요. 자부 수정하는 입법도. 어쨌든 그게 경쟁의 소산인 겁니다. 그게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경쟁 없는 사회 없다. 경쟁 없는 조직 없다. 경쟁이 결국은 채찍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경쟁 시스템을 갖춰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판사가 우대를 받는 법원 내에서 우대를 받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아, 그거 평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평가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만 다 평가 제도가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조직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평가받습니다. 유권자들한테. 언론으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매 주말 내려가 지역구에 내려가가지고 지역구민들하고 면담하고 민원 청취하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 4년에 한 번씩 평가 안 받는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내려가겠습니까? 나태해지죠. 똑같은 겁니다. 제 말 수긍되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제가 법사위 간사도하고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회생 법원도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고등법원도 제가 간사 때 오케이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법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법원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행정부도 그렇고 다른 부처도 그렇고 스페셜리스트가 너무 없어요. 전부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좀 전문성을 키우고 전문 법원에 좀 더 오래 근무하게 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좀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미진하였다고 생각되는 등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간략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마지막 마무리말 하기 전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청문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성, 사법부의 중립성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청문회 인사 말씀에서 법관이 자신의 진영 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청문 과정에서 한 말씀입니다. 원문은 판사가 홈 관중에 열광하고 싶을 때 사표를 내고 다른 일을 찾아볼 때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되면 저는 저를 지명한 홈팀에 열광하지도 않을 것이고 저를 그렇다고 상대팀의 비위를 맞추려고 상대팀의 눈치도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 역시 그렇게 재판할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저를 따뜻한 관심과 충고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청문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대법원장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깨달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염려들과 걱정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하여 염려하시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고 사법부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사법부 안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또한 국민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여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법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새기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은 우리 위원님들도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를 국민의 목소리로 여기고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청문회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임해 주신 대법원장 후보자께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직공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등 관계기관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21일 오전 10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개회할 예정이고 이균형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권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장 이균형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